안녕하세요. Tech Able Assistive Technology 대표 하동란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아이폰을 트랙볼과 터치패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손쉬운 사용 안에 있는 어시스티브 터치 설정 중 기본 설정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헤드마우스를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어시스티브 터치 설정 아래 사용자 설정 제스처를 만드는 방법과 잠시 멈춤 제어의 사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사용자 설정 제스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정에 가셔서 아래 손쉬운 사용 을 누르고 신체 및 동작 지원 바로 아래 터치라고 있습니다. 터치를 탭해서 들어가시면 첫 번째가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입니다. 어시스티브 터치를 들어가시면 아래로 조금 내려가시면 사용자 설정 제스처 아래 새로운 제스처 생성이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 설정 제스처를 통해 메뉴에 있는 사용자 설정에서 활성 가능한 제스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떤 제스처를 만들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메일을 읽다가 원하지 않는 메일이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메일을 지웁니다. 그래서 이 끌어서 메일을 지우는 이 제스처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럼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새로운 제스처 생성을 탭하고 여기서 제가 원하는 제스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우측 상단에 저장을 누르고 그러면 이 새로운 제스처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 물어보는데 저는 삭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설정 제스처 안에 아래 삭제라고 제스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티브 터치를 이렇게 키면 지난 시간과 같이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이 생기는데 이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을 열어서 왼쪽에 사용자화 버튼을 누르면 제가 조금 전 만든 이 삭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삭제를 사용하는 법은 헤드마우스를 연결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마우스를 사용하려면 다시 나가서 이렇게 아래로 어시스티브 터치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잠시 멈춤 제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잠시 멈춤 제어 이 기능을 켜야 합니다. 이 기능은 지난번 올려드린 헤드마우스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듀얼 기능, 잠시 멈춤 기능과 비슷한 기능인데요. 포인터를 실행을 원하는 버튼이나 아이콘 위에 일정 시간 멈추고 있으면 그 아이콘이 탭해져서 실행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면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시간이 보이는데 이 시간이 포인터가 버튼 위에 멈추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5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2초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멈춤 제어 밑에 폴백 동작이라고 있는데, 이 기능은 헤드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동 허용 오차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디폴트로 원래 있는 대로 둬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항목 위에 포인터를 잠시 멈춘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초과하여 항목을 이동하면 잠시 멈춤 동작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마우스로 어떤 버튼 위에 포인터를 둘 경우에 이렇게 머리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포인터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 포인터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주 크게 해서 머리의 움직임이 많은 사람은 크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있는 거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시스티브 터치로 돌아가고, 그 밑에 있는 이 핫코너라는 이 기능이 매우 유용한 기능인데요. 이것은 화면 모서리에 포인터를 잠시 멈춤해서 두면 어떤 동작을 실행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 뭐 왼쪽 하단,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에 포인터를 두고 잠시 멈춰 있을 경우 어떤 기능을 할 건지를 지정하는 건데요. 일단 저는 이 오른쪽 하단에 포인터를 잠시 멈춰 있을 경우에는 홈으로 가는 것을 설정해 두고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왼쪽 하단, 이 왼쪽 하단에 포인터를 잠시 두고 있을 경우에 이탭 기능, 한번탁 치는 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시스티브 터치 설정으로 한번더 백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설정을 다 했고요. 이제 여기 잠시 멈춤 제어 기능을 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USB 헤드마우스는 USB 커넥터를 이용하여서 USB에서 라이트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패드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고요. 이 반사 스티커를 제 이마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가면 카메라가 제 이마에 붙인 반사 스티커를 보고 이렇게 포인터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으로 가서 홈을 누르면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른 것과 마찬가지로 홈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시 멈춤 시간을 카운트하는 2초를 카운트하는 이 동그라미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작업을 할때 이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카운트를 하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 폴백 기능을 켜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헤드마우스를 가리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손 쉬운 사용 터치, 어시스티브 터치를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폴백 동작 기능이 있는데, 이 안을 들어가 보면 폴백 동작을 사용하면 작업을 수행한 뒤 사용자가 선호하는 동작으로 복귀됩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멈춤 일시 정지를 선택한 뒤에 폴백 동작을 키면 이렇게 만약에 홈으로 가서 뭐 탭이든지 어떤 기능을 골라서 사용한 다음에는 항상 다시 이 잠시 멈춤 일시 정지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카운터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으로 간 다음에 잠시 멈춤이 일시 정지되어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이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탭을 터치해서 열고 싶다 그러면 이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을 가면 항상 카운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서 잠시 멈춤으로 간 다음 잠시 멈춤을 재개하면 됩니다. 그런 뒤 메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일이 열리고 나면 잠시 멈춤 기능이 또 일시 정지돼서 시간 카운트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홈으로 가서 잠시 멈춤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몇 번의 스텝을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까 설정에서 핫코너 설정을 하면서 제가 이 왼쪽 코너를 탭으로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핫코너를 이용해서 탭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핫코너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핫코너에 가면 탭이 다시 재개가 되고 원하는 이메일에 가면 탭이 눌러집니다. 그 다음 한 번에 탭을 실행한 다음, 또 잠시 멈춘 기능이 일시 정지가 돼서 카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메일을 열려면, 열고 싶으면 또 왼쪽 코너에서 탭을 액티브 시킨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클릭을 해서 다음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핫코너를 이용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사용자 설정 제스처를 만들었는데 그 삭제라는 제스처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여기 메일 메시지 중에 하나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시 어시스티브 터치 버튼으로 가서 이번에는 사용자화. 그럼 아까 제가 만든 이 삭제 버튼이 보이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기 해서 만들어 놓은 삭제 제스처가 실행이 되면서 메시지가 메일이 하나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자와 제가 만든 삭제 제스처 선택한 뒤 메일로 가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끌기 버튼이 실행이 되면서 메시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핫코너 지정을 할때이 오른쪽 코너로 가면 홈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핫코너를 이용해서 홈 버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채꼴 모양으로 시간이 카운트가 되면서 2초 후에 홈 버튼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것은 사용자가 직접 제스처를 만들어서 쓰는 법과 그리고 핫코너를 이용해서 쓰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